고등학교 때 공업 시간에도 두 차례 들었던 부분이죠. 엔진.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마력, 토크. 여러 차례 이제 그 공부를 시도를 했는데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모르겠었을까요? 설명하는 사람들이 바보들이죠. 자꾸 숫자 들이밀고 공식 들이밀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봤어요. 자, 토크라는 거는 비트는 힘을 얘기해요. 회전력을 얘기하는 거죠. 스패너 이렇게 한쪽으로 손으로다가 밀죠? 이 밀적에 여기가 돌아가는 힘. 이걸 토크라고 해요. 자, 그다음 마력은 뭐냐면 토크랑 마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 많은 토크를 가했느냐, 줬느냐가 마력이에요. 토크 곱하기 회전수가 곧 마력이에요. 토크랑 마력이 다른 개념이 아니라 토크를 재가지고, 토크, 마력은 재는 기구가 없어요. 토크를 재가지고, 그걸로 다 마력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토크 곱하기 RPM. RPM은 분당 회전수죠. 엔진이면 돌아가는, 그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느냐, 그거를 재는 값이에요. 분당 회전수 곱하기 토크가 곧 마력이에요. 뭐, 나누기 5,251을 하는데, 이거는 단위가 서로 다른 것들을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단위 환산하기 위해서 상수값을 뽑아낸 거고요. 요거는 뭐, 엔지니어들 아니면 굳이 몰라도 돼요. 여하간, 특정 상수로 나눠준다. 중요한 건 마력이란 토크 곱하기 회전수다. 마력은 토크랑 같은 개념이다. 토크를 재서 마력을 계산해낼 뿐이다. 마력은 토크와 다른 개념이 아니다. 이 부분만 알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1마력이면 말한 마리, 230마력짜리 자동차면은 230마리랑 싸워서 이긴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근데 전혀 그거 잘못된 개념이고요. 마력이라는 거는 말이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마력을 검색해 보면 이런 그림도 자주 나오죠.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이만큼 무거운 물을 들어 올리는구나. 이게 마력이 아니에요. 저만큼의 양의 물을 들어 올릴 수 있구나. 그 양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대로 이제 550 풋파운드라고 돼 있는데요. 옛날에 영국도 그랬고 지금의 미국은 여전히 풋파운드 단위를 쓰고 있죠. 이건 550 곱하기 풋 곱하기 파운드라는 얘긴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킬로그램이나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풋은 3분의 1m 30cm쯤 되고요. 파운드는 453g쯤 돼요.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75킬로그램 미터라는 얘기예요. 말이 1초 동안 75리터 정도, 물 75킬로그램은 양으로 따지면 75리터 정도 되죠. 75리터 정도의 물을 1미터를 퍼올릴 그런 정도의 일을 한다라는 게 1마력이에요. 그거는 곧 다시 바꾸면 7.5리터 정도를 10미터 퍼올리는 일의 양이고요. 그 다음 1리터 정도의 물을 75미터 퍼올리는 일의 양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톤짜리 차를 1시간 만에 230km 지점에 갖다 놓더라. 자, 그럼 왜 괜히 헷갈리게 마력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장면을 생각하게 헷갈리게 했는가? 그 중세 시대에는 짐승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방아 기계나 펌프를 돌리게 했던 거예요. 근데 말 대신 일을 시키는 게 이제 어떤 기관을 쓰죠. 증기기관이라는 건데, 증기기관에 대한 개념은 뭐 알렉산더 대왕 시절부터 있었다고 해요. 물을 끓이면 증기가 나오죠. 이 증기가 주전자 뚜껑을 열고 나올 정도로 압이 세다라는 거는 옛날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그 압을 이용해서 뭔가 써먹자라는 개념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18세기부터예요. 이건 1720년 뭐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증기기관인데요. 여하간 물을 끓여서 나오는 수증기의 압력으로다가 일을 시켜보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1760년대에 와트라는 사람이 개발해낸 증기기관. 이거는 실질적으로 산업사회에서 대단히 잘 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력이라는 말을 창안해냈어요. 왜 마력이라는 단어가 필요했느냐? 그 이전엔 농부들이나 뭐 공장 사장님들이 말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자기가 만든 이 증기기관을 팔아먹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내가 만든 원안이 증기기관은 하루에 말 20마리가 퍼내는 양만큼 물을 퍼낸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 20마리 살 돈보다 적은 돈으로 내 증기기관을 사면은 당신은 돈을 더 많이 절약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이든 산업사회에서든 회전을 시켜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회전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전거 페달처럼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면서 회전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 누르는 힘을 사람 대신 기계를 쓰자. 피스톤을 갖다 놓고 피스톤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자. 이게 엔진이에요. 자동차 엔진이에요. 이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밑에 이런 회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연료 주입하고 텅. 연료 주입하고 텅. 이러네. 그게 엔진이에요. 그 토크라는 거는 결국은 폭발력이란 말이에요. 뻥 터뜨릴 적에 강하게 뻥 터뜨리는 걸로 힘차게 밀어내는 거. 이게 토크예요. 그래서 폭발물을 많이 터뜨리면 더 큰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실린더를 더 키워서 많은 폭발물, 연료죠. 연료를 더 많이 넣든가 좁은 곳이라도 연료를 강제로 쑤셔 넣는다든가 해서 하여튼 연료를 많이 넣어서 폭발을 일으키면 큰 폭발, 더 센 폭발이 일어나면서 더 세게 밀어내면서 더 빠르게 돌게 되는 거예요. 더 힘차게 돌고 더 힘차게 도는 게 더 빠르게 돌게 되는 거예요. 마력이라는 거는 폭발력에다가 폭발 횟수를 곱한 게 마력이에요. 폭발물을 많이 터뜨리면 더 큰 폭발이 생기고 그 큰 폭발을 더 자주 터뜨리면 더 큰 마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를 더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토크와 마력은 증가합니다. 이 그래프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그냥 뭔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알겠죠? 자, 올라가요. 아, 요 위에 게 토크고요. 밑에 게 마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실은 같은 거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넣어주면 같이 올라가요. 마력이라는 거는 토크에서 그냥 계산해낸 값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거예요. 같은데 어느 한계점부터는 토크가 더 이상 늘지 않아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연료를 더 넣어준다고 토크가 끊임없이 늘어날 것 같으면 뭐 원자폭탄도 되게요. 연료만 많이 넣어주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기계적인 특성을 갖죠.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오히려 토크가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까요? 연료를 넣어주는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너무 빨라서 연료가 채 들어가기도 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가 충분히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나죠. 그러면 약하게 밀어내겠죠. 약하게 밀어낸다는 것은 곧 토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은 이 벽면을 부딪힌다거나 어떤 기계적으로 우당탕탕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마찰이, 기계적인 마찰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것이 원활하게 피스톤이 작용하는데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토크는 감소하게 됩니다. 토크가 감소를 시작해도 이 회전수는 더 어느 정도까지는 점점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돌던 관성도 있고 그 늘어나는 RPM 때문에 마력은 RPM 곱하기 토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늘어나요. 증가하지만 결국 심각하게 줄어든 토크로 인해서 마력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성능 엔진이라는 것은 고회전에서도 토크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 기통수를 늘린다든가 터보 차저로다가 연료를 강제로 더 많이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고압축비를 만들어낸다든가 보호스트로크비를 조절한다든가 하는 이런 엔지니어링의 영역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런 걸 견디기 위해서 고 RPM을 견디기 위해서 비싼 재료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엔진이죠. 비싼 차에 쓰이죠.